코로나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미주 최대의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대한항공이 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3일에 진행된 글로벌 경영협회 주관 2022년 글로벌 고객만족도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이후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객들의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이에 고객 서비스 재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18년간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부문에서 오랜 기간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전용 애플워치 가격이 하나로 약 130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아이폰 상위 모델인 아이폰 13 프로와 비슷한 가격으로 이전 모델보다 최소 17%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번 제품은 운동선수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용자를 위한 스마트워치로 기존보다 큰 화면과 긴 배터리 수명, 체온 측정 센서, 내구성이 높은 금속 케이스 등을 탑재할 전망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팬데믹과 전쟁, 공급 불균형 등 악재로 지나친 이익을 챙기면서 물가가 더욱 급등해 탐욕 인플레이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AP는 석유회사 쉘의 1분기 순이익이 91억 달러로 1년 전 32억 달러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쉐브론은 63억 달러로 1년 전 14억 달러보다 4.5배나 급증했습니다. 또 BP는 지난해 26억 달러에서 올해 62억 달러로 2.4배, 엑스모빌은 지난해 27억 달러에서 55억 달러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석유 회사들은 원유값이 오를 때는 즉각 휘발유값을 올리는 반면 하락할 때는 조금씩 인하하는 방법으로 큰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공급 문제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폐쇄로 인해 2분기 판매가 급감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2분기 승용차 49만 대를 인도했으나 전년보다 16%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 판매는 가장 중요한 단일 시장인 중국에서 25% 감소한 6만 3,700대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항공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화물 분실이 속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수화물을 추적해 회수하는 스위스 기술회사 시타는 지난 두 달 동안 분실된 수화물이 전년보다 5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직원 수를 줄였다가 최근 여행 제한이 풀린 뒤 급증한 여행 수요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화물 분실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